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주린이 이기자 가족분들을 위한 특급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야자 시간 남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공부하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기초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 깊은 투자 공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가능하신데요.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앞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에 링크 클릭한 다음에 참여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에게 특강을 들려주실 김광진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네, 이기자학교의 주린이 여러분, 김광진 선생님이에요. 네, 오늘 또 많은 특강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린이라면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하는 기초들이 있잖아요. 네. 주식의 기초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린이 교육 잘 받고 한번 주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주식 공부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의 기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주식의 차트에 대한 이해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 관리 어렵죠? 돈 관리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주식 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그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피터 린치라는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준 얘긴데요. 피터 린치라는 이 할아버지는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할아버지가, 엄청난 전설적인 이 할아버지가 확신을 얘기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이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우리 주린이분들은 꼭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 피터 린치라는 이 유명한 할아버지의 말을 제가 빌어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주식이란 무엇이냐? 주식 기초에 주식이란 무엇이냐부터 볼 거예요. 주식 한번 보죠.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주식회사란 어떤 것이냐? 기업의 소유권을 N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 피자 조각 보이죠? 이 피자 조각을 나눠 먹으려면 이렇게 쪼개서 나눠 먹잖아요. 그것을 이 피자 조각 하나하나를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피자 한 판을 다 가지고 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주식회사는 내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자 한 조각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죠? 전체 피자 중에 나는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는다는 것,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이 소유권의 일부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자 한 판 전체가 주식회사의 주식 전체다. 그런데 나는 이 한 조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피자 전체의 이 한 조각, 이 분의 소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서 이 피자 한 조각이 아닌 피자 이 여러 조각을 다 샀다. 그럼 이 피자 한 판 전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회사도 주식을 내가 전부 샀다. 이런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이 전체 피자 중에 이 정도 소유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유림 학생, 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죠? 저는 한 페퍼로니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퍼로니 하나 정도요? 그럼 페퍼로니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주식, 어떤 주식 가지고 있나요?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얼마 전에 열려서요. 네네. 아직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주식 기초 중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피자 한 판 가격, 그러니까 이 피자 한 판 가격이 약 382조 원이에요. 피자 한 판 가격이 정말 비싸죠? 이 382조 원짜리 회사가 피자를, 피자 조각을 몇 조각으로 나눴나? 52억 6천만. 그러니까 이 큰 피자, 382조 원짜리 큰 피자를 59억 6천만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다. 그럼 내가 가진 삼성전자에서 나의 소유권은 59억 6천만 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382조 원을 59억 6천만 주로 나눠봤더니 주식 한 주, 주식 한 주, 삼성전자 주식 한 주의 가격이 6만 4천 원이다. 그래서 한 주 살 때 6만 4천 원을 주고 주식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리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전체 시가총액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조각조각이 커졌어요. 그럼 전체 피자도 커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가 먹을 때는 스몰 피자, 아니면 미디엄 피자, 라지 피자 이렇게 갖고 오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서 먹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졌다. 그럼 한 조각도 커지는 거죠.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하면 돼요. 자, 주식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피자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배당금이라는 걸 줘요.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주는 게 원래 주식회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배당금이 뭐고 이 배당이라는 말이 뭐냐? 이유리 학생, 배당이 뭐죠? 저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에는 네네. 이 월세 받는 건물주보다 네. 배당 받는 주식 보유자가 더 좋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뭐 꾸준히 나오는 월세 같은 거 아닐까요? 와, 역시 이유리 학생 똑똑해요. 소유 지분에 따라서, 즉 기업. 기업은 어떤 거죠? 기업은 왜 존재하나요? 기업은 돈을 벌려고 있는 것이에요. 회사, 아빠들이, 엄마들이 회사 가면 거기서도 돈 벌어 오잖아요. 기업도 그렇게 월급을 주려면, 주급을 주려면, 연봉을 주려면 당연히 이윤,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기업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이윤을 얻은 것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당이라고 해요. 그 배당은 이렇게 공평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배당을 얼마 준다, 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배당금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 코스피라는 것을 볼 텐데요. 코스피, 영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풀어보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합주가지수도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자, 1980년 1월 4일에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시가총액 아까 뭐라 그랬죠? 피자 한 판, 이런 피자들을 다 모아서 100포인트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때 80년 1월 4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전체 회사 피자가 얼만큼 커졌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기업들은 코스닥 대비 변동성이 좀 작아요. 왜? 더 크니까요. 더 큰 걸 훨씬 더 크게 만들려면 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코스피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아는 대기업 대부분이 여기가 해당되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대신에 변동성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작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종합주가지수란 여기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커졌는가, 올랐는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준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삼성전자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제일 큰 기업. 아까 시가총액도 봤죠? 피자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LG전자. 집에 다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중요하죠. 이런 회사. 그리고 포스코. 우리 철 만드는 회사 포스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포항제철, 광항제철 이렇게 해서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요즘에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도 만들어서 요즘 아주 핫한, 뜨거운 그런 회사예요. 이런 큰 회사들이 코스피 상장 기업들 안에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코스피의 흐름, 이런 것들이 가격의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캔들 차트는 뒤에, 그러니까 캔들, 당연히 뭔지 아죠? 그러니까 이 캔들 차트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은 뒤에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의 모습, 이것들 지금 현재 2483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4배, 약 25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또 코스닥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있는 그런 큰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이렇게 뭘 시도해 보려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상장 기준은,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조금 덜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올랐나, 얼마만큼 떨어졌나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했죠. 좀 작은 회사들이 많다고.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피 시장보다 대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변동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고수익, 고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뭐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배터리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관련해갖고 유명한 회사고요. CJ&NM, TV 많이 보니까 CJ&NM도 익숙한 분들 많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는데 거기서 게임도 많이 하죠?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퍼블리싱, 그러니까 게임 유통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HLB, 뭐 SM엔터테인먼트. 우리 또 주린이 여러분, SM엔터테인먼트 하면 이렇게 거기 나오는 아이돌들 많이 알 거예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이 할 테니까 모르는 회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코스닥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역시 캔들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830이다. 그럼 기준점을, 기준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8.3배, 한 8배 이상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캔들 차트,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죠. 지금은 주린이. 자, 이유림 주린이 양봉이 뭘까요? 빨간색 있는 거 벌 키우는 데인가요? 네. 오, 양봉 벌 키우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양봉 다시 설명해 볼게요. 플러스인 봉. 이런 봉 있죠, 봉. 이런 플러스를 나타내는 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나타내는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봉이 있으면 아, 오늘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캔들 차트라고 불리는 이런 차트, 이런 봉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일본 쌀가게에서 오늘 쌀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에 팔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런 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보면 여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작했을 때 쌀 가격이에요. 쌀 가격, 오늘 시가. 시가란 표현 뭐 횟집에 가서도 많이 들어봤죠?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까지 그 중간에 오늘 시장이 끝나기 전에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흔히 이걸 윗꼬리를 달았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많이 작죠? 이만큼 오늘 최고 가격이 이만큼이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오늘 쌀 처음에 아침에 팔기 시작할 때는 이 가격이었는데 올라서 오늘 시장에서 파는 중간에 이만큼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오늘 장이 끝났을 때, 오늘 시장이 끝났을 때는 최종 가격이 여기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쌀 가격 말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저가라는 것은 오늘 시장 내에서 최고 낮은 가격, 그 위에 오늘 시작 가격, 그리고 오늘 마친 가격, 오늘 최고 높은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최고 높은 가격을 고가, 그리고 종가, 뭐 높을 고 마칠 종, 이런 것들은 한자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시가, 저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가는 당일 시작하는 가격, 그리고 종가는 현재가, 그리고 장 마감 후 가격. 현재가는 당연히 지금도 장 마감했으니까 지금 현재가는 당연히 종가, 시장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장이 마감했을 때 가격이에요. 시작,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고가, 당연히 최고가를 얘기하겠죠. 저가는 최저가를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쉽죠? 당연히 네.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면 계속 질문해가고요. 네. 자, 그럼 음봉,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봉이에요.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날에 떨어졌으니까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이것도 쌀값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오늘 시장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가격이에요. 시가. 그런데 오늘 이만큼 올랐다가 다시 뿡 떨어졌어요. 그럼 이 최고 위에 고가,
그리고 뿡 떨어졌던 여기가 저가. 그렇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서 시장이 끝났어요. 그럴 때 종가라고 해요. 얘기했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음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파란색이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마요. 알겠죠? 이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시가는 당일 시작하는 가격, 종가는 현재가 또는 장마감 후 가격, 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끝난 다음에 최종 가격이에요. 그리고 고가, 저가, 이것은 최고가, 최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래량. 선생님이 정말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요. 거래량 꼭 기억해놔야 돼요. 거래량. 오늘 얼마나 거래됐는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얼마가 거래가 됐는지, 거래는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이란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이 이루어진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됐는지 알면 당연히 그 주식이 얼마나 핫한지를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인기 없는데 많이 사고 팔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으니까 많이 사고 팔고, 그래서 거래량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가 이전보다 급격히 많아진다는 거. 급격히 많아진다는 거. 이것은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떨어지건 간에 하나의 변곡점. 변곡점이란 말이 어렵죠? 자, 이렇게 가다가 훅, 이렇게 가다가 확, 이런 거, 이런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밑에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밑에 거래량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봉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봉이 이만큼 높으면, 아, 오늘 거래량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봉이 낮으면, 아, 오늘 거래량이 적었구나, 많이 사고 팔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제일 비싼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요. 이유림 학생. 네. 네. 평균이 뭐죠? 평균은 그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정확히 반으로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합니다. 오, 반. 오, 대단한데요?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의 평균은 뭐예요? 3 3개의 평균. 3이요. 네. 3 더하기 3 더하기 3, 9. 3으로 나누면 3. 네. 반으로 나눌 줄 알았는데 역시 정확하게 잘 아네요. 네. 네, 이런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가격, 오늘 가격, 그리고 그저께 가격,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가격의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놓은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평균을 맞춰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 3일선이다, 5일선이다, 10일선이다. 당연히 3일의 가격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가격을 쭉 이어놓은 거고요. 5일선도 10일선도 5일 동안의 가격을 5로 나누고 10으로 나눈 것들을 쭉 이어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 쉽게 풀으니까 바로 이해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각각의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자, 주먹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 막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더 못 나가죠. 이런 부분이 저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먹이 내려와요.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리는 것들을 지지라고 해요. 이런 지지와 저항, 뒤에서도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 1교시는 줄이니 타임이니까, 줄이니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들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정배열이라고 표현하고요.
역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얘기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추세,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은 우리 주린이 시간보다는 이후에 심화 시간 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배워볼 텐데요. 영어 나와서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주린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말로 설명해 볼게요. 단기 이동평균선, 방금 전에 배웠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값을 이어놓은 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중장기, 지금 20일, 60일, 어떤 게 더 길죠? 60일이요. 그렇죠. 60일이 더 길죠. 그런데 60일 동안 가격 평균을 낸 이런 선을, 20일 동안 가격 평균을 낸 선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를 골든 크로스. 골든, 황금, 금 비싸잖아요. 좋은 거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데드 크로스. 데드.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맞아요. 이동평균선이, 이 얘기한 이동평균선, 여기 20일, 60일, 어떤 게 더 길죠? 60일이요. 그렇죠. 60일이 더 길죠. 그런데 20일 평균값이 60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60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버렸어요. 이 내려온 이 만나는 점, 여기를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그럼 여기도 얘기하죠. 금하고 죽음하고 어떤 게 더 와닿나요? 데드. 그러면 데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거 말고 황금을 얻으면 당연히 좋죠. 돈이 늘어나죠. 그래서 상승하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여기 너무 많은 글들이 써 있어서 많이 어려울 텐데요. 주식은 가격,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은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밑에 숨어 있죠? 이렇게 숨어 있는 잠복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쑥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인식되는 단계가 있어요. 점점 올라오죠?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인식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 단계를 거친 다음에 와! 하고 이렇게 와! 올라오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야, 대단해. 뭐, 와, 박수 치고 난리 나는 이런 단계. 그리고 이런 단계. 언제까지 이럴 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주식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왔다가 와! 하고 소리쳤다가 이제 무너지는, 조용해지는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게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주린이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 스마트머니가 뭐냐, 기관 투자자가 뭔가, 언론 보도가 증가한다, 아, 환상이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공포와 투매,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해되는 어린이만, 주린이만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주린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위의 단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A에. 차트 A에 우선 상승 추세선부터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이제 주린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식 가격이 우상향. 물론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이 과정에 다시 얘기하지만 저점, 낮은 점을 높여가는 것들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뭐 이것을 물리학적으로는 관성이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주식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내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추세선 이렇게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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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잇는 선. 그리고 지금 반대로 이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상승 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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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을 이어봤을 때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보는 일정한 박스, 일정한 가격대에 갇혀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는데 자, 여기가 아까 얘기한 저항점이에요. 저항. 저항을 받으니까 내려오죠. 하지만 여기는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만 있느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주식은 상승, 하락, 횡보, 또 횡보, 상승, 하락, 횡보, 하락, 상승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가격을 봤을 때 비싸졌다. 어제랑 같은 가격인데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면 주식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선, 저항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냐? 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지선에서는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선에서는 주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저항선을 만나면 하락했다가 지지선을 만나면 또 하고 이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에 그런데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것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지지선 또한 하락 이탈된다면 이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줄이니가 아니니까 바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항 맞고 내려온다. 그렇지만 저항 맞고 또 내려온다. 하지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그건 이것으로 다시 확인하셨겠죠? 여기서부터 보면 자,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다. 근데 다시 저항. 근데 이걸 뚫었다. 그럼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는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더 많이 봤던 지금부터는 주린이 단계, 그 이상 단계, 중학생 단계보다 이제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의 라곤 기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라곤 기법은 알파 구간 A, 브라보 구간 B, 찰리 구간 C, 델타 구간 D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A, B, C, D 하지 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예요? 네, 이건 군대 가면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한다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외워도 되지만 또 왜 이렇게 얘기했냐. A, B, C, D라고 하면 귀에 잘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얘기가 좀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A, B, C, D부터 Z까지 이렇게 다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 Z라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다 구분을 해서 통신할 때 불편함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알파 구간 이렇게 상승 보였다가 하락하는 구간 이 상승의 이점
당연히 저항이 되겠고 여기는 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저항, 이 부분이 지지가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을 뚫고 넘어갔더니 이제 거치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유림 학생. 네. 이제는 이제 중학생 수준이 됐으니까 바로 질문할게요. 자, 알파구간. 뭐 때문에 알파구간 형성하는 거죠? 주식에서는 무언가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를 통해서 상승해서 알파구간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데 이 알파구간. 상승했다가 이슈 때문에 상승해서 하락하는데 알파구간이라고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 여기가 저항점이구나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알파구간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상승했다가 꺾이는 그런 고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구간을 설정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조금 조정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여기에서도 저항점 그리고 지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보 구간, 이 확인되는 구간을 브라보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로 높은 지점에서의 저항,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의 저항, 그리고 아랫부분에서의 지지, 여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이라는 것들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제 브라보 구간에서 여기 브라보 라곤이라는 표현을 할 텐데요. 브라보 라곤, 여기 지점에서 사서 여기 가격 오를 때 팔면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사서 여기는 넘어갈 것 같아 했을 때 여기서 팔았다가 진짜 넘어갈 것 같아 여기서 사서 다시 사면 팔면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브라보 구간도 라곤, 조준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두 지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찰리 구간도 찰리 구간 막 넘어왔네 라고 할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조정 보일 수 있지만 찰리 구간 이렇게 조준 락온 되고 또 여기를 넘어갈 것 같다 이럴 때 또 락온 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구간 여기 이제 저기 알파 구간보다 더 위로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차트 이해 다 마쳤고요.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길 바랄게요. 가장 위에 선, 중간의 선, 가장 밑에 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충분하게 얘기한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델타 구간 첫 상승이 나온 자리, 그래서 최고점을 잡는 기준이 되는 자리다 라고 기억하고 두 번째 브라보 구간은 첫 상승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횡보하는 자리다. 찰리 구간은 이 알파 구간, 알파 구간을 돌파하는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델타 구간은 이 알파 구간을 넘어서서 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왔다. 여기를 델타 구간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라곤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별 3개, 4개, 5개짜리 라곤이에요. 이 라곤에 대해서는 브라보에서도, 찰리에서도, 델타에서도 어떻게 잡는지는 계속 얘기했죠. 당연히 밑에서 잡고 위에서 다시 팔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다시 팔고 그런데 또 다른 자리 위에서 넘어갈 것 같은 자리, 이 넘어갈 것 같은 자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당연히 많은 기사와 많은 기대감, 그리고 이런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 내에서 이렇게 돌파, 눌림, 횡보, 투매 이런 부분들 꼭 매매에 적용하길 바랄게요. 브라보라곤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브라보 구간을 설정할 때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점점 삼각수렴 모이고 있죠? 이럴 때는 당연히 조준해서 매수해야 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지선을 활용한 바닥 매수, 그리고 삼각수렴 추세선을 활용한 매수 타점 잡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은 암기하고 또 실전에서 꼭 활용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찰리 구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이 아래 구간 이렇게 조준점을 잡을 수 있어요. 델타 구간은 넘어갔으니까 이제 정말 가격이 정말 비싸져서 우와 하는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럴 때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3일선, 5일선,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상승이 가파르냐,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더 고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그리고 델타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3일선, 5일선 분까지에 이렇게 약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조준한다. 기억하길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차트의 이해. 설명이 다 마쳤어요. 델타라곤, 찰리라곤, 브라보라곤, 네, 이런 것들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도 나가고 얘기할 거니까요. 너무 오늘 내용 가지고 아 너무 어려웠다, 아니면 너무 쉬웠다, 아 좀 기대 이하인데,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 너무 평가하지 말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었으니까 첫 시간은 당연히 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만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코스톨라니 이분도 정말 주식시장에선 유명한 그런 할아버지, 그런 전문가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의 일생 동안 쫓아다닌다.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정말 여기에 철저한 분석,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절이에요. 손절. 손절은 이렇게 계좌관리, 돈 관리할 때 정말 중요한데요. 자, 유림 학생. 네. 손절 잘 할 수 있나요? 사실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팔아도 뭔가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매수, 사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얼마나 하든지 할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나 이 가격에 사고 싶어. 돈 있으면 다 사요. 하지만 파는 건 내가 산 것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팔면 내가 손해인데? 라는 생각에 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유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지금 올라 있어도 지금 팔아도 이득이지만 조금 더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정말 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올랐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더 중요하다. 왜?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이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두 배 정도 더 크게 느끼니까요. 그래서 손절해야 한다. 얘기 많이 듣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 욕심 때문에 손절을 못한다? 그럼 계속 떨어지면 내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는 이런 내용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매수한 이유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 내가 계속 확인해봤는데 아직도 분명하다. 이러면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내가 샀던 이유라 달라졌네? 저 여자, 저 남자는 처음에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니 완전 사람이 변했어! 이러면 바로 쳐내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내가 샀던 이유, 내가 만났던 이유, 내가 껴안고 있던 이유 이것들이 달라지면 바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미치더라도 바로 손절 처리하고 팔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 밑에 정말 수익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절이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수준이니까 절대 상승장에 취해서 시장의 상승이 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선생님 같은 사람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에 취해서 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운으로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진짜 실력으로 수익이 났는지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물이 빠져봐야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안다. 하락장에서 전체적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수익을 얻고 있다. 이때 내가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시장의 순응하기 역시 매우 중요해요. 왜냐? 나는 한 사람의 개인이고 시장은 거대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순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장이 하락할 때 그것 상승장에서 하던 매매 방식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매수 매도해도 안 돼요. 시장이 좀 떨어질 때는 하락할 때는 주식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늘리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고요.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걸 피하고 당연히 현금 비중을 늘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늘린다. 왜? 시장이 하락해서 다시 올라갈 때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시장에 순응하며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 흐름을 타고 가도 충분히 시장을 이기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락장에선 매매 횟수를 줄이고 매수 금액을 줄이고 보유 기간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꼭 기억하고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좋다. 왜? 상승장에서 내가 10번 중에 8번 상승장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하락장에 한두 번에 내가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 수익금에 고집하지 않고 승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승률 당연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승률을 높이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승률만 높이는 데 집중한다. 승률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지만 한번 이겼을 때 더 크게 먹고 더 크게 이득 내고 내가 졌을 때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승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달아봤고 그 다음에 수익률 수익금은 따라오게 돼 있다. 수익률 몇 퍼센트다. 이렇게 계속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크게 하락하면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 많이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대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팡! 하면 계란이 한 판 뭐 서른 개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걸 나눠 담자. 그런데 나눠 담는 건 어떻게 해서 나눠 담는 거냐. 자, 분산 투자할 때 이유리 학생 어떻게 하나요? 분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기업이 다르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 종목이 속해 있는 관련 섹터가 다른 걸 잡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아, 역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주 엘리트가 됐어요. 자, 경기순환주나 경기방어주 아니면 뭐 성장주 이렇게 산업별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물론 주식 말고 다른 쪽에 채권 투자라든지 금 투자 아니면 MMF 그러니까 외환 이런 부분 부동산 이런 부분에 골고루 나눠 투자하는 것들을 분산 투자라고 하듯이 주식도 여러 가지 섹터 뭐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 전혀 다른 것 같은 이런 부분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들을 분산 투자라고 해요. 그럼 분산 투자 말고 한 종목에 나는 반도체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반도체에 몰빵 투자하는 것들을 종목이 달라도 이런 부분은 집중 투자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렇게 얘기한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이고 아직 살아계신 할아버지, 전설적인 할아버지예요. 이분의 마지막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내용,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확신, 확인을 통한 확신, 확인을 통한 확신.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광진 선생님께서 주린이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저희 이 기자 가족분들도 확인을 통한 확신을 갖는 투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화 나누실 수 있는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앞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해 입장하신 후에 참여코드 1123,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신 후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